식당 겸 어떤 가정집으로 쓰였던 사람 몸속으로 들어오려는 망자가 있는 바로 그 장소. 여기는 그냥 창고 같은 거고, 저기. 사람을 홀리는 걸 넘어서 사람 몸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망자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2021년 4월 2일 여행 31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오. 바로 바로미. 와, 비주얼 미쳤다. 와, 비주얼 개미쳤다. 와, 뭐 이런 데가 다행이야. 와, 어? 계세요? 계십니까? 계세요? 뭐야 이거? 분명히 뭔 소리 들은 것 같은데? 어? 뭐야? 저기, 어? 어? 깜짝이야. 잠깐만. 어? 저기 간다. 하얀색 옷. 와. 이 건물 뭐지, 이거? 아, 누구세요? 어디 마세요. 아니, 뭐야 이거 왜 그래? 이거부터 지금 이상한데 지금. 아, 나 진짜 미치겠네. 2층으로 통하는 문이 있나? 어? 뭐야? 안에는 여러분들 통하는 문이 없는 것 같아요. 안에서는 가는 수 있는 문이 없어요. 어?
뭐라고 했어요? 저한테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예? 아씨 카메라 젖될 뻔했네. 와씨 뒤에 뭐야 뒤에 누가 끌어당겼는데 방금. 하지 맙시다. 아야야야 그만합시다. 왜 다른 방안 가봐요? 이게 다른 방 다인데. 특별하게. 다른 방이나 해봐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실제 그 박제구나 이거. 아 실제 그거냐더만 이게 안에 솜 들었어 솜. 혹시. 아니요, 기운이 사라졌다기보다도 그냥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절대로 기운이 제가 왔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무당도 아닌데 사라지진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그냥 그저 흥미를 잃었다 뿐이지. 말소리. 잠깐만 여러분들이 아까 아침에 초입을 한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아직 안 끝났어. 자 기다려 봐봐. 왕자님 혹시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예? 혹시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옥상에 손짓 안 했어.
솔직히 요새 여러분들 공포방송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요새는 어떤 안전하게 신고당하지 않게 좀 안전빵으로 가자는 게 요즘 방송의 목표입니다. 레전드도 좋지만 좀 안전빵으로